네, 안녕하십니까. 날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통을 미리 가져왔습니다. 물통을 20리터인데, 저는 이렇게만 표시해놨습니다. 20, 15, 1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뭐를 녹일 거나, 요즘에 뭐, 고추에도 쓰고, 뭐, 사과에도 쓰고, 뭐, 탄저병에도 좋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쓰십니다. 제타비료. 예. 5세대 제타 비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는 호불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별볼일 없더라. 왜 그러는지, 이거 사용 방법. 예, 제타 비료는 벤토나이트 종류입니다. 벤토나이트 돌가루죠. 벤토나이트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물에 타갖고 바로 주면은 효과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여기다 지금 물 20리터 받아서, 이게 1000리터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직접 적어줬네요. 1000리터 기준. 100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룻밤을 재라. 예. 하룻밤을 재가지고, 그 다음날, SS기로 뿌려줘라. 예.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룻밤 재야만이 우러나옵니다. 우러나와. 우러나오지도 않고, 그냥 줘버리면은, 효과가, 개떡이다, 이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꼭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20리터 물에다 한 포를 녹인 다음에 10리터를 500리터 물 500리터에 붓고 뿌리고 또 다시 10리터는 또 500리터 할때 뿌리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뿌리게 됐습니다. 단용으로 주셔야 됩니다. 단용. 제타비료는 단용입니다. 여기에 농약을 혼용하거나 다른 거를 혼용했을 때에는 약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용으로만 주셔야 됩니다. 단용으로요. 벤토나이트가 우러나왔을 때는 무조건 단용입니다. 네. 효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나는 이게, 저도 써보긴 써봤습니다만은 효과가 뭐 특별하게 좋다, 뭐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제타비료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1년에 한 3번 정도 씁니다. 예, 3번 정도 쓰는데, 무조건 단용으로만 씁니다. 단용으로만. 예. 제타비료, 물에 꼭 우러낸 다음에, 하루 정도 우러낸 다음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상, 날라리 농부였습니다.